호호이라고 하죠. 네, 그 외에도 핸드 같은 거 도움이란 뜻이 된다라고 얘기해 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an I ask A to do를 써서 can I ask you to do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겠니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외에도 불평하기 대화는 쉬웠어요. It's unfair 였죠.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you don't look at what's up. 뭐, what's up은 중2 때 했던 거죠.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했더니 뭐그 외에도 뭐 상대방이 안 좋아 보일 때 what, why the long face, what the matter, what the problem 뭐 이런 것들, do you have any problem? 이런 것도 있겠고요. Do you have some problem? 그래서 it's not fair, it's not, I'm not happy about that, I'm unhappy about that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걸좀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책 읽기가 왜 중요한가? 그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곧 고등학생이 될 거니까, 중등 영화하고 고등 영화가 뭐가 다른지 잠깐만 짧게 얘기할게요. 그니까, 중등 영어는 해석이 되면 뭔 소린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중등 영어의 목표는 제일 큰 목표가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은 여러 가지 규칙이죠. 말을 하는 규칙을 가르쳐주는데, 거기에 내용까지 어려우면 공부하기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뭐 혹시 해석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 해석을 보면 아, 뭐 이런 내용이 없구나 하면서 이해 못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영어에서 달라지는 점은 첫 번째, 전번에 어휘수를 얘기했죠. 중등은 8천 단어 정도 알면 되지만 고등부 되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했죠? 4만이라 했습니다. 4만 단어.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려워진 건 어휘라고 했죠. 어휘. 근데 그냥 단순히 어휘의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귀속된다가 무슨 말이야? 귀속된다. 구속되는 거죠. 제한되는 거? 귀속되는 것은 뭔가 어디 다른 데 있다가 다시 원래 주인한테 뭐 아니면 원래 있을 자리로 되돌아가는 걸 귀속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휘의 양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그다 어휘가 자체가 개념어들 우리가 손에 뭐 책상 뭐 의자 신발 이런 단어 우리가 눈에 볼수 있고 그냥 신발이란 단어를 들으면 바로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운 단어죠. 그렇죠? 근데 개념어들은 여기에 조금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개념어라는 것은 뭐그 추상적인 추상어들인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게 어휘에서 첫 번째 달라지는 거라 그랬고 두 번째 달라지는 건 뭐냐? 그것들을 단순히 해석만 가지고 지금 보다시피 해석만 가지고 문제를 풀수 없는 것들이 필요하다. 해석 너머의 것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라진 거세 번째. Let's, 이런 말이 있다 칩시다. Let's say I just need the exercise. 이런 문장이 있다. Let's, 여기 써볼게요. 여기. Let's say I need that exercise. 이 문장이 있다 치죠.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도. Let's say I need that exercise. 이 중에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Let's도 알고, say도 알고, I need that exercise. 다 알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 Let's say I need that exercise. 이거 뭔 뜻이냐면, 그냥 그렇다 치자. 이 뜻입니다. 그냥 그렇다 치자. 그냥 내가 어떻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그냥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시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세 번째 달라지는 건 뭐? 다 아는 단어인데 모아놓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게 되는 것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읽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한글 읽기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는 자신 외에 다른 누구도 탓할 수 없다라고 누군가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비난한다. 비록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개인적 경험은 종종 우리의 통제를
범위를 넘어서 다 해보려는데 뭔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고등물기에서는 이말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한 것과 읽은 것을 통해서 이걸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뭔 얘기한 겁니다, 이거. 예, 야, 너 있잖아. 너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냐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험 망쳤어. 시험 망쳤는데 내 그게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니 뭐 못했니 이런 얘기 되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냐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의 불행은 누구 탓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탓이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잘못된 건 지가 잘못한 거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환경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런 게 아니잖아라고 비난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는가라고 얘기하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비난한다. 이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지가 잘못해갖고 망하는 모습을 뭐 한다? 그거는 에이 우리 새끼도 저런다라고 얘기하는 걸 본단 말이야. 맨날 막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이 술 먹고 있으면 저 새끼 내가 또술 처먹고 있네라고 욕하는 거 욕한단 말이야.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비록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 경험은 종종 우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 이건 뭔 소리야? 비록부터 나까지. 비록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 경험은 종종 우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 이건 뭔 소리야? 어쩔 수 없다.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지만 했어. 근데 우리의 개인적 경험은 우리의 개인적 경험이라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혼자 잘못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도 있다.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는 얘기가. 그것들은 이 그것들이 뭐냐 하면 네. 그것들은 사회 전반 즉 사회의 역사적 발전과 구조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잘못한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것은 사회 전반에 어떤 역사, 대한민국은 어떻게 발전해왔다, 또 이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어떤 구조에 의해서 되었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사회의 잘못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말이 너무 어렵잖아. 그렇죠? 몇 가지 한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말을 뭐 하려고 하고 있어? 서포팅 하려고 했어. 지금까지 읽기 힘들었지? 이런 얘기 한 거야. 예를 들면 만약 한 사람이 과도한 지출이나 신용카드의 어뷰징 때문에 빚을 진다면 다른 사람들이 종종 개인적 실패 결과라고 하고 지가 과소비해서 저런 거지.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지라고 한다. 근데 여기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 지가 잘못해서 망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초적인 생활 필수품 쌀 이런 거 알겠습니까? 쌀 이런 걸 사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저소득계층 사람들이 진 빚을 간과한다는 이 말은 뭐야?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런 사람까지 비난할 수 있겠냐? 비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자 지금 뭐 했냐면 대조 중간 또는 상위 소득계층의 과도한 지출은 여러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는 주로 사람들이 자신의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영향을 받고 집중적으로 마케팅에 재산이 된 이른바 좋은 생활이에요. 이 문장 정말 더러운 문장인데. 어쨌든 써놨어. 이게 영어 문제니까 당연히 한국어로 써있진 않겠죠. 나 영어로 써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뭔 소리 한 거냐? 지금 기초적인 생활, 저소득계층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야? 저소득계층과 그 위에 소득계층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계층이 뭐, 자기 쌀 살려고 뭐, 자기 은행 통장에 돈 하나 없지만 카드로 막 리볼빙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몇백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상 돈을 사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500만 원 버는데 막 700만 원씩 쓰는 거 이러면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진, 그게 다른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 의미는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주로 사람들의 자신의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이게 뭔 소리냐? 자, 돈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거 없어도 사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나는 저거 없으면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휴대폰, 그래, 휴대폰. 이 휴대폰, 지금 당장 밥한 그릇 먹을 수 없는 사람이 휴대폰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아니겠죠. 하지만 나는, 잘 도착했어? 오케이, 잘 들어가. 나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밥한끼 먹을 사람이, 먹을 돈이 없는 사람이 이걸 사는 거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걸 사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자기가 느끼기에는 그게 뭐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필수적이다. 이거 없으면 못 살아라고?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마케팅에 대응이 된 이른바 좋은 상, 이게 있으면 더 어떻게 살수 있습니다? 더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라고 마케팅을 막 해제끼잖아. 맨날 TV에서 데이터 어쩌고저쩌고 사세요 사세요, S9이 나왔습니다, S9 꺼내가지고 체크 이걸로 체크할 수 있어요 막 이러잖아. 그걸 보고 마케팅이라고 해요. 마케팅을 막, 이거 없으면 못 써. 이것도 없어. 광고에서 이거 꼭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최애 때, 이거 필수템이니 막 하는 것에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또 나왔어. 이 사람, 글이 뒤에서 막 갈팡질팡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 별로 좋은 글은 아니야. 이런 글이 나왔어. 하지만, 소득과 부의 수준을 넘어,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이런 얘기야. 넘어. 큰 규모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은, 대규모의 문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소비자의 재화, 소비자들 물건, 상품,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개인들이 지불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모른다고 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발 책을 좀 읽어라. 됐습니까? 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수 있는 건 제한돼 있어. 여러분들 내가 나하고 뭐 일주일에 만나는 시간 뭐 얼마 되지도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가 여러분들 뭐 삼촌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이러면 이런 거막 프린트 해가지고 야 이거 읽어보고 주제문이 어딨어 찾아봐, 요약해서 적어봐 막 이렇게 시킬 텐데 다행이죠. 그렇습니까? 누군 하겠죠. 그래서 제발 좀뭘좀 읽어야 된다. 그렇고요. 쓸데없는 얘기는 집어치우고, 쓸데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워먼하고 맨의 대화입니다. 워먼과 맨의 대화 한번 일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먼과 맨이 대화를 하는데, 일단 워먼이 남자, 맨의 이름은 나오네. 맨의 이름은 홍민이네요. 손흥민은 아니고 손홍민인가? 홍민아, can you tell me? Help me겠죠. Can you help me? Can you give me a hand? 또, 좀 이따가 뭐 얘기하겠죠. Can you help me에다 밑줄 걸었고. Can you help me? 그랬더니, 여자의, 홍민이가 뭐래? 아, 엄마네요. 그래서 yes, mom 했으니까. 그래서 여자는 여기에 먼저 말건 사람은 홍민's mom입니다. 홍민's mom이 can you help me? 그랬더니 홍민이가 yes, mom. What is it? 뭔데요? 그랬더니 홍민이 엄마가 뭐래요? I'm going out. Can you heat up the soup? 그랬죠. Can you heat up the soup and have lunch with Jimin? 네, I'm going out. Can you heat up the soup and have lunch with Jimin? 뭐 여러분도 가끔씩 뭐 동생이 있거나 이러면 이런 부탁 받을 때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받는 입장은 한 명밖에 없네요. Can you heat up the soup and lunch, have lunch with? 아, 네가 이거 부탁 받아 엄마한테? 오케이. 그랬더니 홍민이가 뭐래요? Okay, mom, I do the dishes too. 와우,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까? 절대 이러지 않죠. Can you do the dishes? I'll do the dishes too. Thanks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나왔느냐? 잠깐 살펴보면요.
내용 파악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홍민이 엄마가 홍민이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했고요. 그다음에 뭐할 거, 엄마가 뭐 하실 거라서 going out 하실 거라서 그렇죠. 집에 안 계시는데 지금 마침 때는 뭐 먹기 전인 오전이죠. 오전이겠죠. 오전에 외출하실 건데 점심을 먹으라고 했죠. 엄마가 뭐 밥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음식 다 해놨는데 뭐 하기만 해라. 데피기만 해라. Heat up the soup and have lunch with Jimmy. 그렇죠. 오케이. 밥솥 안에 밥은 들어있고, 뭐, 국 데펴서 Jimmy가 밥 먹어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식탁 위에 이렇게 예쁜 접시에 음식이 이렇게 담겨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락앤 락통 안에 이제 반찬이 쫙 나옵니다. 오케이, 맘. 그래서 뭐도 하고 뭐할 거다. Heat up the soup and have lunch with Jimmy도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뭐도 할 거다. Do the dishes. 설거지까지 할 거래요. 자, 그럼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것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뭐 아는 거겠지만, 이거 요것만 보면 무슨 시제지만, 그렇죠? 뭐 아니, 무슨 시제지만 하여튼 뭐죠. 그다음에 뭐 요거 캔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거 잠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heat up the soup. 오케이, 더 습을 뭐로 바꿨을 때, is로 바꿨을 때, 뭔 일이 생기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ave lunch with Jimmy. 오케이, mom, I do the dishes. 뭐, do 대신에 바꿨을 수 있는 거는 뭐, W를 시작하는 그거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anks 뒤에 생략된 말이 뭔지 한번 얘기하면 좋겠네요. thanks 뒤에 생략된 말이 뭔지. 됐습니까? 자, 먼저, can you help me? 대신 바꿨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아, 그것도 있고,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도 있고, 또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또 can you give me a hand, 또 보세요. 보고 얘기 안 해요. something for me. Can I ask you to do something for me? 내가 너한테 뭐 좀, 그냥 can I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요청해도 되겠니? Can I ask you? Could I ask you? 있습니다. May I ask you to do something for me?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다음, I'm going out. 시제는 뭐지만,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 뭐를 표현하고 있다? 저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했죠. I'm going out. 난 나갈 계획인데, 이 말이죠. 그 다음에 can you 해석해야 되지 바꿀 수 있는 건 알죠. 그렇죠? 뭡니까? could you 또 would you will you 그러니까 네 개죠. will you heat up, would you heat up, can you heat up, could you heat up the soup and have lunch with 그 다음에 I do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건뭐 do the dishes에서 do the 그렇죠. wash the dishes 뭐 그렇습니까? 그럼 엄마가 thanks 하고 끝내셨는데요. thanks for helping 많으니까 여러 가지 많으니까 thank you for helping me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고맙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싶으면 전치사 뭐를 쓰고 전치사 for를 쓰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나타낼 말은 뭐로 표현하면 된다? 동명사 ing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대화 파트 모두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문법 파트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두 문장 있는데요. 두 문장, 일단 첫 번째 문장 이거 읽어볼까요? I have been to China. 두 번째 문장, He has not finished it. 그렇죠. 제목이 안 붙어 있는데 뭐라고 쓸까, 제목?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죠. 나 중국 가본 경험이 있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he hasn't finished it. 그는 아직 그것을 끝내는 행동을 완료하지 못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경험적이죠. 그 다음에 또 가장 대표적인 뭐, 그렇죠. 완료적이죠. 이외에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등도 있죠. 일단 뭐다 알고 있는 건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들 여기 안 나와 있는 것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형태는 have 플러스 또는 has 플러스 pp 형태로 한다.
다음에 의미는 뭐뭐을 다 해버렸다. 뭐 물론 not이 들어간다고 해요. 여기 not이 없으니까 이거 완료 시제가 아니다. 완료 못했잖아요, 선생님. 이거 완료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not이 들어간 완료적 용법인 거고, 완료하지 못했다는 완료 용법인 거고. 그다음에 뭐뭐 해본 적 있다. 뭐 I have seen her before. 전에 그녀 만나본 적 있어. 그다음에 I have known you. 난 너를 계속 알고 지내왔어. 그다음에 I have lost my money. 나는 내 돈을 과거에 잃어버려서 그 결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부정문은 haven't, hasn't 하면 된다. 여기 비교하겠죠. 비교. 비교. have to, has to도 있죠. 얘들은 not 붙일 때 어떻게 되고 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현재 완료는 haven't pp, hasn't pp 한다. 그래서 David hasn't visited the museum yet. not yet. yet의 두 가지 뜻도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So David hasn't visited the museum yet.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의문문은 have you been 이런 식으로 have you been to China before? 전에 가본 적 있니? have가 주어 앞으로 간다. What have you studied?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해 왔니? What language have you learned? 어떤 언어를 배워 왔니? have가 앞으로 나서 have you ever met a TV star? 만나본 적 있니? 경험적이네요. 한 번이라도 have you ever met? have you ever heard? have you ever seen? 뭐 들어본 적 있니? 본적 있니? 만나본 적 있니? 경험을 묻고 있죠. 그래서 만나본 적 있으면 yes, I have 안 되겠죠. yes, I have 못 만나봤으면 no, I haven't 해야 되는 거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용법은 현재 완료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로 나뉜다. I have finished the project 끝내버렸다. 여기에다가 요거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거 뭐하고 뭐라고 묻고 벌써 끝냈니? 라고 묻고요. 벌써 끝냈니? 라고 묻고 여기에 대해서 벌써 끝냈어요. 벌써 끝냈음. 끝냈음. 방금 끝냈음. 대답을 세 가지 종류로 해보란 말이죠. 그다음에 아직 끝내지 못했음. 너 벌써 그 프로젝트 다 끝냈어? 벌써 끝냈지. 방금 끝냈어. 너 아직 못 끝냈어. 뭐 이런 대답들. 완료적 용법 대표적인 내가 뭘 연습시키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완료적 용법과 함께 사용되는 대표적인 부사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갖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Have you ever seen the rainbow? 본적 있니? 뭐 Yes, I have. 그 다음에 이 대화는 어떻게 해서 추가 학습할 거냐? 그래서 본적 있니? 라고 그래갖고 A가 AB의 대화로 뭐야 저 추가 학습하겠습니다. A가 Have you seen the rainbow? 그랬더니 B가 본적 있다 그래. 본적 있음. 그랬더니 A가 언제 봤는데? 언제 어디서 봤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B가 작년 여름에 비 많이 오 작년 여름에 봤어. 이런 대답으로써 Have you ever seen the rainbow? 본적 있어. 어? 언제 어디서 봤어? 작년 여름에 봤는데. 작년 여름에 어디서 봤다 그럴까? 뒷산에서. 뒷산? 뒷마당에. 무장난치. 어디서? 그냥 우리 집에서 봤다고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적인 것도 있죠. I haven't lived here for 3 years. 난 여기 3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for 3 years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거냐. 그 다음에 3년 동안 살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 3년 동안이란 말을 뭐로 바꿔보느냐. 내가 이거부터 2010년부터 살았다 이걸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3살일 때 이후로 여기 살았다 이런 대답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꿈의 추가 학습은 너는 여기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어? 라고 누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3년 동안 살았어?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살았어?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내가 퇴사할 때 이후로 지금까지 살았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대답을 해보자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결과적인 꿈. She has gone to London. He has gone to London. 그는 런던으로 가버렸다. 오케이, 결과적인 문법의 추가적인 학습은 여기에 so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뒤에 뭔가를 더 덧붙일 수 있다 했죠. He has gone to London. 굳이 말할 필요 없는 어떤 문장을 덧붙일 수 있다 했죠. He has gone to London. 뒤에 so 어쩌고저쩌고. 일단 쓸게좀 많아서 하나 열어야 되거든요. 먼저, okay, I have finished the project인데요. 그냥 the project 귀찮으니까 is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벌써 그거 끝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겠죠? the project is로 와서 have you finished it yet? 하면 되는 거죠. have you finished it yet? 너 벌써 그거 끝냈어? 라고 묻는 거죠. have you finished it yet? 벌써 그거 끝냈니? Have you finished it yet? 그럼 첫 번째 대답. 그래, 벌써 끝냈다. Yes는 생략하겠습니다. Yes, no는 생략하고. 그래, 벌써 끝냈다. Yes, I have. 그렇죠. Already finished it. 하면 되겠죠.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그 다음에, 난 방금 끝냈으면 이것도 뭐 알죠? 난 방금 끝냈다. I have just finished it. 그 다음에 아직 못 끝냈다. No, I haven't finished it yet. 그래서 아이고 뭐하지야? 네, 그래서 yes에 대한 대답은 나왔죠. yet 하면 뭐다? 벌써? 그랬죠. 그 다음에 not yet은 뭐다? 아직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형광펜치라는 것들이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일 때 완료적 용법에서 흔히 함께 사용되는 부사들이다. Have you finished it yet?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벌써 끝냈지. I have just finished it. 방금 끝냈어. I haven't finished it yet. 아직 끝내지 못했다.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경험적 용법에서는 이런 거 하기로 했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본적 있냐라고 묻죠. 그렇죠. 너는 한 번이라도 본적 있냐라고 묻죠. ever를 넣으면 뭐가 돼요? Have you ever seen the rainbow? 그랬더니 그래 본적 있다. Yes, I have seen it. 하면 되겠죠. Yes, I have. 본적 있어. 그랬더니 너 그냥 언제만 물어볼게요. 그냥 언제 봤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도 돼요. 그렇죠. When did you see it?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 대화를 만든 이유. 자, 본적 있냐 없느냐 경험을 물어볼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서 Have you ever seen? Yes, I have. 하지만 언제 봤냐라고 물어볼 때는 반드시 무슨 시제? 그렇죠.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대답 그래 난 봤다 라고 얘기해줘 그래서 나는 그걸 봤다 I 그렇죠 I saw it 언제 last summer 이게 되니까 나 언제 봤냐고 물었고 last summer 그림으로 선생님이 맨날 그리는 그 설명 있죠 작년 여름에를 그림으로 그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현재가 있으면 작년 여름에는 뭐다 덩어리다 쿡이다 쿡이죠 쿡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를 짓는 have plus pp하고 함께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when did you see it? I saw it last summer. 오케이, 그래서 경험적 용법이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용법에서는 너좀 믿겨줄래? 계속적용법에서는 너는 얼마 동안 여기에서 살았니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얼마 동안? 그렇죠. How long? 너는 살았니? Have you lived here죠? 그렇죠.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살았니? 그랬더니 3년 동안 살았다. For 3 years고요. 그다음에 2010년부터 살았다. 그렇죠. Since I have lived here since 2010. 그다음에 3살 이후로 살았다. I have lived here since I was 3 years old. 그래서 since는 두 가지 방법으로 쓸수 있다 했죠. since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이후로. 그다음에 since 주어 동사하면 누가 뭐 했던 이후로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since의 시제는 뭐다? 이와 같이 뭐다?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Since I have been here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는 뭐,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있는 겁니다. 얘는 뭐 하고, 얘는 쿡 찍고, 쿡 찍고 나서 얘가 뭐 하는 겁니까? 쟁기질 하는 거야, 끄는 거야, 그렇습니까? 내가 3살이었단데 since가 붙는 바람에 쿡 찍고 나서 긁어서 내가 3살이었을 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시제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결과적용법에서는. He has gone to London. 그는 런던으로 가버렸다. So he is 그렇죠. in London, not here. 라는 이름으로 그렇습니까? 런던에 L을 대문자 안 썼다고 까탈스럽게 미주를 뽑은 그렇습니까? Okay. He has gone to London. So he is in London now. 무슨 시제입니까 이거는? 현재 시제죠. 과거에 뭐 해버려서 그 결과 언제? 현재 런던에 있고 여기는 없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I have gone 이런 표현은 매우 어색하겠죠. 존재할 수가 없겠죠. 만약 가버려서 여기 없는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면 귀신입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학습 비교 세 가지죠. 세 가지를 비교할 겁니다. Have been to와 그 다음에 have been in과 그 다음에 have gone to. 알죠? 그렇습니까? Have been to는 어디 어디에 가본 경험이 있다라는 경험적으로 보고, Have been in은 뭐였습니까? To는 이런 느낌이야, to는 이런 느낌. in은 어떤 느낌이야, in은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럼 Have been in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Have been in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I have been in 구미 하면 되겠죠? I have been in은 그럼 내용상 결국 뭐랑 똑같은 뜻이냐면 have lived in과 같은 뜻이죠. I have been in은 무슨 뜻이다? 계속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얘는 have been to는 뭐였고 경험적이었고 have been in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이죠. have been to가 경험적이고 have been in은 계속적이고 계속 어디 산다는 뜻이고 Have gone to, has gone to는 결과적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재 완료 시제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참 짜증나게 잘 내는 건 I have known her last summer 이딴 표현들 그렇습니다. 안 되죠. 그렇습니다. Last summer 무슨 뜻이고 작년 여름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when에 대한 대답 말고 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는지 잠깐 보면요. 뭐 얘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경험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해본 적 있니 이렇게 묻는 것도 있지만 몇 번이나 해본 적 있니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몇 번이나가 뭡니까? 그렇죠. How many times라든지 또는 얼마나 자주? How often?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빈도를 나타내는 말과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China?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중국 가본 적 있니? 그러니까 그러면 뭐 I have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더 대화를 좀더 길게 해보고 경험적 용법으로 좀 길게 해보면 Have you been to China before? 이렇게 물어봅니다. Have you been to China before? 중국 가본 적 있어? 뭐 Yes, I have. 가본 적 있어? 그랬더니 몇 번이나 가봤어? 라고 물을 때는 계속해서 현재 완료 시제로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번 가봤니?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here? 그렇죠? 얼마나 가봤니? 그랬더니 뭐세번 가봤어. 그러면 I have been there 3 times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언제 가봤는지 묻고 싶을 때 그때부터는 반순과거수 언제 가봤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은 아까도 해봤지만 계속적 용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과 주로 함께 쓰이죠. 그래서 when이 아니고 how long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뭐 해왔니? 거기에 대해서 동안, 이후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동안은 주로 숫자 시간 단위를 쓰기 때문에 for를 쓰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 이후로 할때 since, 누가 뭐뭐 했던 이후로 할 때, 했던이라 그랬습니다. 과거 시제 이후로 할때 since 이런 것들을 씁니다. 됐습니까? 참 나온 김에 얘와 얘의 차이도 잠깐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 ago 무슨 뜻이에요? 전에도 before 무슨 뜻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ago는 어떻게 많이 쓰냐? 뭐 3 days ago, 그렇죠? 10 years ago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러면 ago를 화살표에다가 표시하면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야. 그렇습니까? 뭐10 days ago, 뭐10 years ago, a few minutes ago 이런 것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든 when에 대한 대답이다 이것은. 그렇습니까? 근데 before를 그림으로 그리면 둘다 전해지만 before는 그림으로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전해야. 됐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전에 쭉 전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둘다 뜻은 전해줘. 어쩔 수 없이. 왜? 우리말에 무슨 시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가 완료 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 전에 중국 가본 적 있니? 이렇게 물을 때 Have you been to China? 어고가 아니면 당연히 Have you been to China before? 말하는 순간 이전에 쭉 이렇게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가본 적 있니?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고와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또 어고는 단순 과거시제랑 쓰이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쿡 찍었으니까. 그래서 before는 덩어리적 전에. Before I met you, before I met you, 한 번에 before I met you. 그렇죠.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전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주 액기스로 농축해서 중요한 내용들과 조금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미리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 그래서 니네 반에서 니가 현재 완료 시제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니네 반에서 니가 현재 완료 시제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그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found a bird and a few eggs. 나는 발견했는데 새한 마리랑 뭐 달걀 몇 개, 달걀은 아니겠죠. 뭐그 새가 닭이면 달걀이고 하여튼 알이죠. 알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There is a little water in the bottle. 물이 거의 없다죠 이거. 물이 거의 없다. 병 안에는, 병 속에 물이 거의 없어. 자,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표를 그리겠죠. 그렇죠? 표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는 셀수 있음이라고 쓰겠죠? 셀수 있음의 무슨 형? 복수. 밑에는 뭐? 셀수 없음이라고 쓰겠죠? 그렇죠? 웃으면서 셀수 있는 거면 뭐예요? 어퓨죠? 그렇습니까? 물면서 셀수 있으면 퓨.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not 있다죠 이거. 그렇습니까? 웃으면서 셀수 없으면 당연히 뭐고? little이고. 그 다음에 울면서 셀수 없으면 뭐다? little. 됐습니다. 오케이. 이따가 선생님이 술 약속이 있는데 주머니 뒤에 꼭 500원 있어. 그쵸? 선생님 뭐라고 했어? I have one. I have little money. 이렇게 얘기해. 난 그리고 뜻은 뭐야? 난 돈이 거의 없다. 됐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주머니에 5,000원이 있어. 그쵸? 그럼 뭐라고 했어? I have much money. 이랬죠. 됐습니다. 주머니에 1,000원이 있어. 뭐랄까? I have a little money. 나돈좀 있어. 얘들아, 다 같이 모여봐. 문구사 가자. 내가 써볼게. 됐습니까? 1,000원 쓸수 있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우리 반 친구가 두 명이야. 그렇죠. 두 명이라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I have a few friends. 친구 좀 있네. 됐습니까? 근데, 옛날에 전학을 갑자기 가게 됐어. 전학을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옛날에 살던 친구들 다 헤어지고 전화 받고 이제 한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두 명이 정도 생겼어. 옛날에 친구가 막 반 친구들하고 다 옛날 학교에서 막 10명, 20명 같이 막 어울려 놀았는데 갑자기 두명 됐으면 그때 뭐라고 했다? I have a
유튜브에 친구가 보더구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왕따당하다가 친구가 한 두세 명 생겼으면 뭐라고 했다? 아니면 유튜브에 친구가 있네. 그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법입니다. 그래서 a few, a few. 자, 의미는 몇개 있는 긍정의 뭐 이런 뜻이 있고, 그다음에 a few 뒤에는 few 뒤에도 공용으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함께 사용된다. 그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뭐 there are a few mistakes. 몇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in your writing, 너의 글쓰기에는. 그다음에 very few students learn French.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 없다죠. 거의 없다인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거의 없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의 없다. 흑수다. 위험한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도 못 찾습니다. 네, 그 다음에, a little one, little. a little. 뒤에는 반드시 쓸수 없는 명사형과 쓰인다. 복수형도 존재하지 않겠죠. a little은 긍정적, little은 부정적이다. You will use a little cream and milk. 너는 약간의 크림과 밀크를 사용하게 될 거다. He has little chance of winning. 그는 뭐가 거의 없었다. 승리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hance. 뭡니까? Chance. 기회, 가능성. 좋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쉽게 내려면, 이과와 관련된 문제를 쉽게 내려면 얼마든지 쉽게 낼수 있고,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또 어렵게 낼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생전 듣보잡 명사를 하나 데리고 오는 거야. 듣보잡 명사. 됐습니까? 그러면, dear, 쉬운 걸로 다시 가볼까요? dear가 있어, dear. 그렇죠. 그러면, a little dear, dear야, a few dears야. A few tears. a few dears. 그쵸? 왜? Dear는 셀 수? 있는데. 사실은 있는데 S를 안 붙이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food를 꾸며보자, food. 그러면 어떤 food? 일단 어를 붙인 걸로 다 합시다. 그래서 무슨 food라고 하죠? A little food라고 하겠죠. 근데 푸드가 음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셀수 없지만 푸드라고 쓸 때도 있어. 뭘 얘기할 때 음식의 종, 예를 들어 제사상에 뭐 음식이 많이 있는 건 아닌데 막 음식 종류가 뭐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요거 조금 해갖고 종류가 되게 많아. 그러면 뭐라고 그랬다? Many foods라고 얘기하고. 무슨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프루트도 마찬가지. 프루트도 맞습니까? 프루츠 하면 뭐 과일의 종류가 뭐 여러 개일 때 프루츠를 쓰기도 합니다. 프루츠 원래 과일이라는 뜻이고 원래는 못 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또 어렵게 낸다면 또 뭐가 가능할까? 뭐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a few deer다, a few deers다, a little deer다, a few deer라는 거, a few fish, 물고기 몇 마리 조심하시고요. 비교 학습 잠깐 해보면요. 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썸하고 애니는 똑같은 문법 쓰고 다만 쓴 사용하는 문장이 다를 뿐이죠. 문법적인 성격도 똑같습니다. 썸은 뭐 묻지도 않고 나도 없을 때 쓰고 애니는 반대로 문과는 낯을 낯이 있을 때 쓰지만 해줄래? 드실래요? 할때 물으면 예스라는 문장을 뭐할 때는 썸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애니가 묻지도 않고 낯도 없는 문장에 쓰면 무슨 뜻이죠? 애니원 캔 누 잇이 무슨 뜻이죠? 어떤 누구라도. 그렇죠. 어떤 라도라는 뜻이죠. 누구라도 그걸 할수 있다. 그러니까 everyone can do it하고 비슷한 뜻이죠. 똑같진 않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보셨고요. 자, 어쨌든 some 뒤에는 또는 any 뒤에는 그렇죠. 근데 셀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 그렇습니까? some books, some money. 그렇습니까? 그럼 some time과 some times는 뭐가 다르지? 일단 sometime은 뭔 뜻이에요? sometime 아니 붙인 거 말고 sometime 하고 some 띄우고 times 그렇죠. 이건 약간의 시간이죠. 이건 뭐예요? 몇 번이죠. 알겠습니까? 붙인 거 말고 가끔이랑 나눠 말고 알겠습니까?
네, 그 말은 some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자 time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번 횟수란 뜻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some time 이렇게 쓰면 셀수 없는 뜻으로 왔네. 그럼 약간 I need some time 시간이 좀 필요해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sometimes 이렇게 하면 몇 번. 그러니까 몇 번이니까 얘를 붙이면 뭐가 돼? 얘를 붙이면 무슨 뜻이 돼요? 바꿈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좀 얘기했고, 뭐, more tips. Lots of, a lot of, plenty of 등은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쓸수 있다. 되게 쓸 선명에 불친절하네요. 자, 뭔 얘기냐? A lot of, lots of, plenty of는 기본적으로 많은 이란 뜻입니다. 많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plenty of 써서 많은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plenty of time. 많은 책 하고 싶으면 plenty of books. 아, 이게 many와 much의 뜻이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lots of, a lot of 받고 plenty of는 잘못 봤죠? 그러니까 같은 통 속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말고 다른 걸또 가르쳐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교과서 책에 왔습니까? 한번 봅시다. 한번요. 좀 이따가 쉬는 시간으로 봐야겠다. 교과서 책에 왔습니까? 그 뒤에 업데이트 좀 있을 거예요. 알았어요. 쌤, 저 게임하면 업데이트 된거 없어? 뭐라는 생각 못 들어봤어? 학생 그래서 예문으로는 there are lots of people in the room. 많은 사람이 많다. I need a lot of money to buy this. much money죠. 이거는 밑에 있는 것은 무슨 money로 바꿀 수 있다? much money. 얘는 many people. 오케이. 다음, language forms. 계속해서 문법.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수학 공식처럼 말고 옆에다가 뭐라 쓰자. 뭐라고 할까? 그렇죠. 세개 쓰면 되겠죠. make, a, 하다. 그다음에 뭐 have, a, 하다. 그다음에 뭐 let, a, 하다. 얘들은 inner circle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have이 완납했죠. 그쵸? 이 클럽이죠, 클럽. 클럽 이름 뭐야? 클럽 이름. 그쵸, 사역동사 클럽이죠. 애들은 회비 완납한 애고, 회비 반만 냈는 애가 누구야? 그쵸. help, a, to, 하다도 되고, to에다 괄호 하면 되겠죠. help a do, help a to do. 네, 그래서 make나 have는 시키다 이런 뜻이 강하고요. let은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무조건 시키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니까 let 같은 경우에는 뭐로 바꿀 수 때도 있다? allow로 바꿀 수 때도 있지만 allow는 want처럼 정상적인 녀석이죠. 그래서 allow a to 하다를 쓰죠. allow me to go there. 제가 거기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let me go there.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 학기에 뭘 배웠기 때문에 이걸 배우냐. want A to do, ask A to do, advise A to do 이런 거 배웠죠. tell A to do. 그쵸? 그건 정상인 애들 먼저 배운 거죠. 정상인 애들 먼저 배운 다음에 이제 비정상인 애들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그 중에 이제 사역동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올 조건. 얘가 반드시 이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동사 원형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느냐? 내가 뭐 했냐 하면 힘한테 뭐 했어요? 시켰죠. 그렇죠? 뭐 하라고 시켰어요? 내 차를 고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합니까? 그렇죠. 이걸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동사 원형이죠. 근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볼게요. I made 뭐 my car. 그럼 여기 당연히 fix 가지고 뭐겠어? fixed 누구에 의해 I 내가 시켰죠. 그렇죠? 누가 뭐 되어지도록 내 차가
고쳐줘. 마이크가 픽스를 합니까? 픽스를 당합니까? 픽스를 당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무슨 형이 올 때도 있다? PP형이 와야 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얘를 하는 능동의 관계인지 얘가 이걸 당하는 수동의 관계인지를 따져서 아, 얘가 이걸 한다는 내용이구나. 그럴 때는 동사 원형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parents didn't let me go. 그죠? my parents didn't let me go. 나의 부모님께서 뭐 하자는지 허락해 주지 않았죠? 누가 뭐 하도록 내가 가도록. 얘가 가는 겁니까? 감을 당합니까? 감을 당하는 거 참 이상하네. 됐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얘가 가는데 그걸 못하게 했다 말이죠. I made him do his homework. 내가 나는 뭐 했고 나는 시켰고 그는 뭐 해야 됩니까? 그의 숙제를 해야 되는 거죠. 얘가 하는 겁니까? 얘가 숙제에 의해서 당하는 겁니까? 얘가 이걸 하는 거죠. 능동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들이 이렇게 이렇게 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역동사란 뭐 A에게 동사 뒤에 오는 A, 이건 목적어라고 그러죠. 목적어에게 뭐뭐하 시키다 그렇죠. 뭐뭐하 A에게 뭐뭐하 시키다 알겠습니다. 사역동사 make have that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온다. 그 목적격 보호가 뭐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일 때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오형식인데 꼭 동사 원형 쓰지 않는 것도 있잖아. 그렇죠. 오형식의 유형 내가 몇 개를 얘기했는데 세 개를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뭐 붙어 있냐? 오형식의 유형 알아도 생각해놓으면 기억해놓으면 좋아요. call AB가 있었죠. call AB. call AB 뭐였어요? call AB.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오형식의 so A is B. 됐습니까? name AB, elect AB 이런 걸 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뭐? want A to, 아, make A 어떤이 있었죠. make A 어떤. 됐습니까?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됐습니까? 이것도 오형식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지금 여기 있는 유형인데 세 번째 유형이 크게 두 개로 나뉜다. 뭐랑 뭐랑 want A to do랑 그 다음에 make A do랑 됐습니다. 어쨌든 동작을 나타내는 말인데 정상적인 애들은 to do가 오고 사역동사나 직업동사 같은 애들은 동사원형 또는 또 직업동사 같은 경우에 하는 중인이라는 ing 형태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했어요. 오형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얘기해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개는 지금 딱 집중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오형식 중에서 누가 뭐뭐하 시키다 이 형태. 그럼 the onions made me cry. onions가 made it 누구를 미를 네가 뭐하 내가 시켰다 울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 my mom had me clean the living room. 엄마가 뭐했다 시키셨다 내가 뭐하 내가 거실 청소하 시키셨다. 그러니까 so 내가 말을 잘 들으면 so I did clean the living ro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onions made me cry. 했으니까, so I cried. 그래서 난 울었다. 그래서 난 청소했다. They let us go to the concert. 오형식이라는 게, 다시 얘기하면, 오형식이라는 게,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를 주어와 동사로 만들어서 새로운 문장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게 오형식이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They let us go to concert. 그들이 let 허락했단 말이죠.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우리가 콘서트 다 허락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다음 준사역 동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help는 목적격 보호로서 do나 to do 모두 쓸 수 있다. 왜 준사역 동사 때문에 can you help me?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대화 파트에서 부탁하는 거 그렇습니다. 부탁하는 거 할 때 뭐 help A, with B도 있고 help A, 동사 원형도 되고 help A, to do도 되고 그래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어려운 문제 this hard question 이런 거 있다고 can you help me with this hard question 할 수도 있고 can you help me solve this hard question 할 수도 있고 can you help me to solve this hard question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can you help me move the desk 했죠. 그 다음에 get은 자, get에 대한 얘기 자 get 뜻이 되게 많습니다. get의 뜻부터 먼저 얘기하면 get 뒤에 어떤 것이 올 때가 있고 두 번째 get 뒤에 뭐가 올 때 get 뒤에 어떤이 올 때가 있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get a to do 일 때도 있다. get이 워낙 뜻이 많은 거예요. 일단 get 뒤에 어떤 거, 뭐 get a bike, 뭐 get a prize 이건 뭔 뜻이야? get a prize 그렇죠. 받다는 뜻이죠. 받다. 이거 얻다. 그렇습니다. get a prize 상 받는다. 그 말이죠 이거. 그렇죠? get 어떤 I got happy, I got tired 그렇죠. 그래프 그리겠죠. 그렇죠? I got tired 뭐 했다? 난 점점 피곤해졌다. be 동사랑 비슷한 뜻이죠 이건. 그렇죠? be 동사랑 그냥 이런 느낌이면 계속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여기 나와있는 get A to do는 뭔 뜻이다? A에게 넘어가는 것을 시키다. 근데 얘는 무슨 동사가 뜻은 시키다지만 뭐가 아니지 할 건 아니기 때문에 to do가 와야 한다. 그러니까 네, 설득하다 하면 뜻입니다. She got me to help him. 그녀가 나를 뭐 설득했단 말이죠. 그를 돕도록. with 뭐가.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쵸? 재영아, 네가 네 반에서 관계대명사 제일 잘 알지 않아? 아닙니까? 누가? 네가 네 반에서 관계대명사 제일 잘 알지 않아? 아닙니까? 어때? 어, 유명합니다. 애는 막 관계대명사 몰라갖고 막 헤매지 마.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막, 아이고, 뭐, 답답하지. 그것도 모르나. 그니까? 아, 좀 가르쳐 줘라, 애들. 예? 좀 가르쳐 줘, 애들. 애들이 수업 시간에 4분만 집중 안 해. 벌써 공부 포기야? 너무 빠른데. 공부는 왜 해야 되죠? 그렇죠. 왜 해야 되죠? 그렇죠. 왜 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데. 공부 왜 해야 될까? 엄마가 하라 그래서. 괜찮아, 솔직히. 어? 그냥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남들 다 하니까? 자, 뭐, 어른들은 맨날 잔소리 하자.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거 얘기하면서 정작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얘기 안 하는 게 참 문제야. 공부는 왜 해야 되냐면,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야. 알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뭐 다음 생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솔직히. 응? 있어요, 확실해요? 아는데 안 말해줄 거야, 나한테? 지나가는 아저씨가 돌을 빚었습니까? 아저씨가 있다 그랬어? 제사를 지내야 된대, 그래서. 자,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난 몰라요, 솔직히. 난 뭐, 종교학자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때문에. 근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나는 불가지론자예요, 종교에서. 종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막 죽실하게 막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신론자하고 무신론자가 나뉘는데 무신론자에도 좀 디테일하게 나가면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첫 번째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응, 그런 사람은 진짜 무신론자.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은 불가지론자는 뭐냐?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 인간의 범위 밖의 거다. 내가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야.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어? 그런 사람들은 불가지론자라 그래. 뭐 하여튼 그렇고요. 뭐. 나 같은 사람은 일단 다음 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어? 근데 어차피 살 거고 진짜 뭐 염라대왕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었을 때 죽 뭐 가갖고 막 끌려와가지고 야 너 그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뭔지 됐지 지옥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게 좋을 거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생이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뭐 몇 천만 년 동안 지옥의 북구덩이에서 열심히 뛰고 있을지 다음 생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번 한 번 사는 거 멋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닙니까? 응?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위스의 어느 동네가 그렇게 겨울 아름답다는데, 한번 좀 가봐야 돼. 가볼 기회가 오면 가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저기,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트, 뭐, 그, 데보초라고, 그레이트 뭐냐? 그레이트 베리어. 바다에 가면, 그, 산호초가 엄청 아름다운 데가 있고,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어한테 무겁게 죽기도 하고. 상어 만나서 한번 도망가 보기도 하고. 얼마나 슬퍼요. 그 체험도 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상어 구경하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잠수함도 타보고.
그럼 좋을 거 아니야. 아닙니까? 이 동네에서 할 거예요, 계속? 평생? 어? 이 애들을 묻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 돈 많이 벌려고, 뭐, 열심히 살다 보면 돈이 벌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그니까? 뭘 알아야지 하겠죠. 뭐를 알아야지 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면 공부를 왜 한다? 사기 안 당하려고, 나 같은 사람한테. 그니까? 이 약 한번 먹어봐. 이런 사람들한테 사기 당하면 안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목적격 관계됨. 우리는 목적격에 대해서 한해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관계대명사 다 했는데, 그 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뭔지 알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두 문장 있습니다. I know the boy. He can swim very well. I know the boy. Jane loves him very much. 자, 일단 우리 관계대명사 나오면 상상해야 되는 거. 만약에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접근 방법은 뭐라 했더라? 두 문장 하나 고쳐. 일단 아니 무슨 문제입니까? 해석. 그렇죠. 해석해서 한 문장으로 해석하기까지. 나는 그 남자애를 안다. 그는 수영을 매우 잘할 수 있다. 를 두 문장을 합치면 나는 수영을 매우 잘할 수 있는 그렇죠. 남자아이가 안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거야. 아, 잠깐만. 그 다음에 I know the boy. Jane loves him very much. 나는 그 남자아이를 안다. Jane은 그를 엄청 사랑한다. 이게 합치면 나는 Jane이 엄청 사랑하는 그 남자아이를 안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두 문장 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서 한 문장이 되는 건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아니요, 밑에. 잘하네. 그쵸?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란 뭐다? 자, 이 둘 다 공통점은 얘가 무슨 시 될 예정이야? 얘가 어떤 시 될 예정이죠? 관계대명사란, 뭐, 문장이 어떤 시 되는 거라 했죠? 문장이 어떤 시 되는데, 어떤 시 되면서 뭐가 하나 사라진다? 그 속에 들어있던 뭐가 사라지는 거야? 명사가 사라지는 거야, 명사.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대 명사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 두 문장이 합쳐질 때 나는 수영을 매우 잘할 수 있는 얘를 안 넣죠. 나는 그는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남자를 안다. 에요. 나는 그냥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얘가 없어지죠. 어떤 시 되면서. 그렇죠? 얘가 뭐로 바꾸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 겁니다 라는 관계대명사가 될 거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은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이 부분 불완전하죠. 뭐가 없어졌으니까? 주어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죠. 나는 제인이 엄청 사랑하는 그 남자애를 안다지 나는 제인이 그를 엄청 사랑하는 남자 얘를 해석하지 않게 되는 얘기는 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일로 가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얘가 없어졌고, 문장에 뭐가, 아까는 문장에 주어가 없어졌으니까 불완전했죠. 이번엔 문장에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동사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불완전해지죠. 그렇죠? 불완전해지고, 그 다음에 불완전해진 대신에 어떤 시가 되는 거죠? 뭐 두 문장 합치면 잘 알다시피, I know the boy. 그렇죠. That 또는 who 합시다. It can be well. 그 다음에 얘를,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놓고, 넌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 who 또는, that 또는 whom도 되죠. 목적격일 때만. who, whom, that, 또는 뭐까지도 가능?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I know the boy Jane loves very much.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자, 일단 완성된 문장. There was a TV program that I really wanted to watch. 뭐가 있었다? TV 프로그램이 있었대죠? 그렇죠? TV 프로그램인데 어떤 내가 정말 보기를 원했었던 두 문장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Here is a robot which you will love. 뭐가 있다? 로봇이 있다 이러고 있죠? 로봇은 로봇인데 어떤 네가 사랑하게 될 로봇이 있다. 마찬가지 두 문장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없어도 되고. 두 문장 나누면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a TV program. And 그렇죠. I really wanted to watch it. 그렇죠. It으로 받으면 되겠죠. Wanted가 문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이 it은 watch의 무슨 어다 목적어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end 자리로 들어가면서 합쳐질 때 얘를 보고 목적격 관계형사라고 하고 이 녀석은 이렇게 뭐 해놓으면 되겠어요? 생략보다는 이렇게 관로를 해놓으면 되겠죠.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로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 문장도 여기에 로봇이 있습니다. Here is a robot. 그 다음에 and you will love it 하면 되겠죠. You love 마찬가지죠. love의 무슨 어니까?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습니다. 이 자리에 통하게 되고, 생략도 가능. 자, 그래서 설명.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쓰면, 말이 좀 직접 어렵죠. 여기까지 뭔 소리냐? 요 녀석은, 이 말이죠. 요 녀석은 선행사, 이런 선행사 예죠. 선행사가 여기 뒤에 다시 들어갈 때 무슨 자리에 들어갈 때 쓰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 쓰며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얘를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는 거죠. 두 문장으로 나눠봐. 그러면 이거 end예요. 여만 두 문장 나눠봐. 여기 마침표 하면 되죠. end 넣고 그다음에 I really wanted to watch. 이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럼 들어갈 자리가 I eat 아니죠. I really eat 아니고 I really wanted it 일 것 같은데 아니죠. I really wanted to watch it이니까 아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구나. watch의 목적어구나. 얘도 마찬가지죠. 두 문장 나눠봐. 심표하고 end 쓰고 로봇을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you eat you will love you eat will love you will eat love 아니죠. 그러니까 you will love it. 아, 러브의 목적어네. 생략할 수가 있구나. 됐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동사가 나오죠.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다시 주어가 나오죠. 됐습니다. 주어 동사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선행사에 따른 목적격 관계대명사 형태 다 아는 것들. who나 whom 사람인 경우에 who나 whom 또는 that 생략도 가능. 사물일 때 which나 that 사람, 동물, 사람, 사물. 자, that을 꼭 써야 되는 경우. 아, some이나, 뭐, one. 일단,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건 something, nothing, someone, no one, anyone이 선행사일 때 그 얘기하는 거죠. 또 뭐? 아니, 니도 그 얘기한 거고. 또? Only. The only. 그렇죠. The very. Same. The same. 그렇죠. 그런 것에 선행사가 꾸임 받을 때, you are the only one. That I love. 넌 내가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죠. That을 쓰죠. The only one that I love.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저기에서 개랑 사람이랑 같이 막 뛰고 있어. 그렇죠. 그런 경우. 그래서 개가 뛰고 있다고 얘기해. 뛰고 있는 개를 봐라도 되고 뛰고 있는 아 둘 다네. 둘 다 같이 뛰네. 그럴 때 look at the man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있을 때 그런 경우에 됐습니다. 이외에도 the first도 있었죠. the first. You are the first man that I met here. 넌 내가 여기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야. 그런 거. the first, the second. 순서를 얘기하는 거. 그럼 최상급의 꾸밈을 받아도 또 됐을 썼었죠. 그러니까 you are the best. 아, this is the best book that I have ever read. 이거 더 베스트 북이야. 내가 지금까지 읽어봤던 경험했던 것 중에 that I have ever read. 됐습니까? 한 번 더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예문 she is the woman who you wanted to see. 그래서 그녀가 뭐다? 여자래죠? 여자는 네가 뭐하고 싶어 했던 who you wanted to see, whom you wanted to see, that you wanted to see. She is the woman you wanted to see. who, whom, that 생략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인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제일 많네요.
사람이 목적격인 경우에 who, whom, that 생략까지 되니까. This is the backpack. 이게 등에 메는 가방이다. That many teens like these days. 많은 10대들이 요즘 좋아하는 this backpack이니까 backpack이니까 that 또는 which 또는 생략 가능. 예, 그래서 나와 있는 거. Can you bring me a dress? 드레스 좀 갖다 줄수 있겠어요? 드레스는 드레스인데 that I can wear at the party. 내가 파티에서 입을 수 있는. 네, 생략도 가능하겠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가 뭐, Well, I'll give you a pair of glass shoes. 한 쌍의 유리를 줄게. And you like to. 네가 좋아하게 될. 그래서 본문 잠깐 쉬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컴부터 한번 쭉 채워볼까요? 제목은 The First Flight of Mandarin Ducks. 오케이. 그래서 소제목 The First Meeting.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의 형식은 Observation Diary. 그렇죠. Observation Diary로 이거 이래. 올리니까 내려가고 올리니까 내려가고. 아, 또 다시 올려야겠다. 글의 형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Observation Diary다. 헐. 완장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기에 그날의 제목이 있고요. The first meeting이죠. 그 다음에 날짜 쓰는 형식 잘 봐주세요. 요일, 월, 일 순서로 Friday, May 23rd. 뭐라고요? Friday, May 23rd. 오케이. 그래서 I found a bird and a few eggs in a small room outside the living room. 그래서 I have never seen that kind of bird before. I posted its picture on a website. Okay, I posted the picture on a website. Okay,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내용 파악. 제목 중요합니다. The first meeting이고요. 그 다음에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Friday, May 23rd. Okay, 그래서 아이가 found 했다. 뭘 found 했냐면 a bird and a few eggs. 내용 파악. In a small room outside the living room. 거실 바깥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나 봐요. 거실 바깥쪽에 작은 방이 있는데, 아무래도 집 안쪽보다는 외부랑 가깝겠죠. 외부에 가까운 어떤 작은 방, 뭐 창고처럼 쓰는 그런 방인가 봐요. 그래서 bird 한 마리와 a few eggs를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실에서 발견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실 바깥쪽에 있는 작은 방에서 그러니까 새 한 마리와 알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I have never seen that kind of bird before. Okay. 그래서, 전에는 그런, 뭐, 종류의 새를 본 적이 없는 거죠. 처음 보는, 신기하다. I posted its picture. 또, 뭐, 그, 새 사진이겠죠. 새 사진을 찍어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렸다. 왜 올렸을까요? 이게 뭔지 알라고.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이두 문장, I have never seen that kind of bird before 하고, I posted its picture on a web이 서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뭐, 이 사이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다면 뭘 넣을 수 있을까? So를 넣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to do를 붙인다면? To know about the birds. 'To find out what kind of bird it is' 이럴 수 있겠죠. 'To find out what kind of bird it is' 이게 뭔 뜻이에요? 'To find out what kind of bird it is'
이게 무슨 종류의 새인지를 알기 위해. Find out 뭐 하다. 알아내다. 알아내기 위해서 있습니까? 그럼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들, 뭐 내용 간단하니까 잠깐 보면요. 일단 동사들을 쭉 봐야 되겠어요. Found라든지 뭐 a few 당연히 얘기할 거고요. X하고 같이 얘기하면 되요. A few X. 그 다음에 inner small room, outside 이런 전치사들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I have never seen 당연히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that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before에 대한 얘기,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거꾸로 나한테 들려주면 되겠습니다. I posted its pictures. 그 다음에 뭐 웹사이트? 뭐 웹사이트? 마찬가지 동사 부분을 주목해야 되니까 posted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겠죠. Okay, 그래서 첫날 First Friday, May 23rd의 일기의 제목은 The First Meeting, 그러니까 첫 만남이죠. 그래서 이 Meeting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까? Meeting은 뭐죠? 동명사. 동명사죠. 첫 만남이죠. 그 다음에 I found 무슨 시제? 과거시 단순 과거. 과거에 있었던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견했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총 세 문장 있는데 발견했다, 본 적 없었다, 올렸다 이렇게 됐죠. 일기인데 되게 짧게 썼죠. 맞습니까? 발견한 거 과거, 올렸던 거 과거지만 본 적이 없었다는 어떤 시제를 표현했다? 현재 현재 완료 시제. 맞습니까? Have plus PP.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경험적 용법이죠. 경험 본경이 없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und, have never seen, posted 주의하시고요. 동사의 형태 어떤 시제로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시제 뭐 발견했었다, 올렸었다, 얘들은 과거로 해가지고 본 적이 없었다는 현재 완료의 경험적으로 표현했네. 그리고 obvious에 대한 얘기 약간의 다가질 셀 수 있는 것에 부정? 긍정적인 거 맞습니까? 발견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거실 밖에 있는 작은 방에서 라는 표현 통째로 익히자면 in a small room, outside a living room. 그러니까 뒤에서 끊어 읽기 만약에 표시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outside a living room은 그리고 outside부터 해야 되네요. outside the living room은 room을 small room을 꾸며주고 있죠. 작은 방은 작은 방인데 어떤 작은 방? outside a living room에 있는 거실 바깥쪽에 있는 작은 방에서 전치사 방에서 in a room 있습니다. 거실 밖에 있는 outside the living room 웹사이트에 on a website 전치사 문제, 빈칸 문제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I have never seen that kind of bird before. 이 that은 뭐 하는 놈입니까? 그런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시 형용사조에 있는 손가락질이죠. 이거. kind 명사로서 종류죠. 저런 종류의 새 손가락질하는 that. 그다음 before에 대한 얘기 뜻은 뭔데? 전인데 덩어리 지는 거고 어거는 쿡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해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이 전해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해 본 적이 없었다. 오케이. 그래서 so 그래서 so I posted the bird's picture on a website to find out what kind of bird it is.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to find out to 부정사의 명형부 알아내기 위하여 그 다음에 what kind of bird it is 속에 숨어있는 문법은 목적과 아, 여기 관계대명사가 숨어 있나요? What kind of bird it is에서 어느 게 관계대명사죠? What kind of bird it is에서 숨어 있는 것은 이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오케이. 내가 이거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 What is the bird? What kind of bird is it? 했겠죠. It is가 is it 되는 거죠. 직접 물어볼 땐. What kind of, 뭐, is this 했겠죠. What kind of bird is this? 이거 무슨 종류의 새예요? 이렇게 물었겠죠. What kind of bird? 의문사의 덩어리. 됐습니까?
순서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의문사 부분은 계속 앞쪽에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있고 예년성이 is, is이 되거나 it is가 되면서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학교에서 했는 것은 이건 나중에 제가 수업한 것은 체크 표시해 주세요. 계속 수업을 할 겁니다. 이건 수업 다 하고 나서네. 여기 이게 뭐가 먼저죠? 선생님 뭘 가지고 했냐? 여기에 이런 거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흔히 내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시사하게 S를 빼놓는다든지. I have never seen have plus pp 이거 어구 아니고 for I have posted 아니라는 거 I posted it. 오케이 볼 얘기 안 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의 제목은? 두 번째 얘기의 제목은? How soon the Mandarin Duck 드디어 웹사이트에 올렸더니 얘가 Mandarin Duck이라고 누군가 알려준 거죠. 날짜는? Saturday, May 24th. 됐습니까? 다음 날 알게 된 거고 다음 날 얘기입니다. 와우. Wow, the bird is a Mandarin duck. I set up a camera in the small room. I named the bird Ang Sun. 잠깐만, 나 좀 따라가죠. I named the bird Ang Sun. 그래서 Ang Sun pulled out her own feathers to cover. Pull out. Pulled out. Own feathers to cover her eggs. She sat on her eggs for almost 22 hours a day. Okay, 일단 내용 봐. 앙순, the Mandarin duck. 이런 심표를 보고 동격이라 그러죠. 그래서 동격의 해석은 뭐뭐인 뭐 이렇게 하죠. 원앙생인 앙순, 다음 날인 the next day인 Saturday, May 24th 했고. Wow, the Mandarin duck. 누가 알려줬겠다? Somebody on the website. 맞습니까? Somebody on the website가 Mandarin Dog이에요. 원앙이네요. I set up a camera in the small room. 그 방 안에 outside the living room에 있는 small room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몰카 설치하고 화장실에도 몰카 설치하고 I named the bird Ang Sun. 앙순이라고 이름 지어줬고요. Ang Sun pulled out her own feathers to cover her eggs. 그렇죠. 이게 뭐 따뜻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뭘로? 이불 덮어주는 거죠. 그쵸? 그쵸. 와가지고, 앙순이 이렇게 와가지고, 야, 이불 좀, 이불 있어? 그니까. 오리털 입으면 좋겠는데, 뭐. 아, 요즘 거위털 입지 말고. 그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앉아있죠. 그쵸? 얼마 동안 앉아있대요? 22시간. 그쵸. 하루에 22시간. 됐습니까? 그니까 뭐. 먹으러 가는 거, 똥 싸러 가는 거, 그 다음에 게임하러 가는 거, 이런 거 몇 시간 안에 끝낸다? 2시간. 2시간 안에 끝내고 나머지는 계속 앉아있는 거죠. 앉아서 게임하고 있겠죠. 그니까? 폰 꺼내가지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보,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일단 수거가 몇 개, 수거부터 얘기할까요? 그죠? 수거 보면은 일단 설치하다가 뭡니까? 셋업. 셋업이죠. 그 다음에 A를 B라고 이름 지어주다. Name A, B. Name A, B도 보이고요. 몇 형식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뽑다가 보이죠? 뽑다. 당겨서 뽑다. Pull out. Pull out. 이런 것도 보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의 22시간 동안 이런 표현 통어리 통실해야 될 거. 거의 22시간 동안. Almost 22 hours. 뭐 하나 빼먹었죠? For almost 22 hours. 그니까. 일단 이런 수거들 하고 그 다음에 이외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게 to cover her ex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에 대해서 어데이 할 때 어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셋이 몇 번째 녀석이냐 이런 얘기도 할 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is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그 다음에 her own feathers를 뭐로 바꿨을 때 일어난 일? them으로 바꿨을 수 있는데 them으로 바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전치사들 일단 모아서 한번 보면요. 그 다음에 뭐 The bird is a Mandarin dog. I set a camera in the small room. I named her. 뭐, in the small room 정도는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set on her ex. 뭐 on도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for 이것들 for almost 20 전치사들 모아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The bird is a Mandarin dog에서 is에 대해서 왜 내가 했죠? 이즈에 대한 얘기? 월드가 단수라서. 그래도 단수라서. 자 시제에 주목하는 거죠 지금. 단순 과거. 그렇죠. 이즈는 단순 과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즈가 언제? 아니야. 그냥 현재. 왜 현재 시제죠? 팩트니까. 팩트니까요. 그렇습니까?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있죠. 그새는 원앙새입니다. 그다음에 셋업 카메라 셋업 뭐 하다? 펼치하다. 펼치하다. 같은 말은 인스톨이 있죠. 과거 그 다음에 이 셋은 셋의 몇 번째 녀석이니까 두 번째. I installed a camera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게임 뭐 컴퓨터에 설치하고 인스톨 하잖아. 셋업 하잖아요. 그러니까 I installed a camera. I set up a camera in the small room. 그러니까 그 다음에 named the bird 앙순 단순 과거 시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 named the bird 앙순 so 앙순 the bird is 앙순 됐습니까? 오케이. 오형식이란 말이죠. 오형식 name a b 그 다음에 pull out 잡아당겨서 뽑다 됐습니까? 단순 과거 시제고요. 마찬가지 her own feathers them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잘 모르겠어요? pulled them up out 해야 되겠죠? 아. pulled them out 해야 되겠죠? pull it out, pull them out 해야 되겠죠? 그 말은 pull out이 뭐다? 이어 동사다. 이어 동사다.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원칙으로서 카메라 안만 길어봤자 it이면 it으로 바뀌면 뭔 일이 생깁니까? set it up. set it up이 된단 말이죠. set it up, set them up. 그래서 set up, pull out, 이어 동사. 그러니까 다음 to cover x 부사. 부사 요법이다. 왜? 여기 위하여니까. Wh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Why did Angsun pull out her own feathers? 그래서 why did she pull out her own feathers to cover x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In order.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가 있다. So as to cover X. 또 she set. 과거 시제 또 보이죠? sit의 과거. sit, set, set. set on her X. 그 다음에 for almost 22 hours가 뭔 뜻이다? 거의 22시간 동안. 그쵸. 어떤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썼다라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근데 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long did she sit on her ex a day? How long did she sit on her ex a day? 그러니까 얼마나 동안. 근데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왜 단순 과거 시제죠? 지금도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앉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 for 꼭 알아두시고 almost가 무슨 뜻이고 거의 라는 뜻이고 같은 말은 nearly가 있죠. 거의 almost 22 hours. nearly는 뭐하고 아무 관계 없다? near. near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near는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어떤 가까운 어찌 가깝게 nearly는 관계없이 거의
이름 비슷한 거 뭐, near, nearly 말고 또 late, 있었는데. lately. hard, hardly, late, lately. 그 다음에, a day에서 o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ne. 아니고, every라는 거. 맞습니까? 이건 one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22시간 동안이니까. every 또는 뭐, 뭐마다 할 때 every 말고 또 가르쳐 줬는데. per. per day. 그니까, 이거는 every나 per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ready for the first flight. 두 번째 일기입니다. 아, 참, 세 번째 일기입니다. 그래서, Friday, June 20th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일기 이후로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정도 지났나요? 거의 한 달에서 4일 빠지는 거죠. 맞습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fter almost a month죠. 맞습니까? almost a month later의 일기입니다. 맞습니까? 왜 거의 한 달 뒤에 일기를 썼을까? 부활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그 정도 걸리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almost month 뒤에. 일단 빈칸 쭉 채워보겠습니다. 제목은 Ready for the first flight. Ready for the first flight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부활을 하고 나서 쓴 거죠 이거. 맞습니까? 쓴 날짜는 Friday, June 20th. I'm waiting for the babies to hatch. 나 좀 따라가게. I'm waiting for the babies to hatch. 그래서 I heard them entering the storm from the nest for their first flight. Okay, I heard that Mandarin does jump from the nest for their first flight. My house is on the ninth floor and I'm worried about them. Okay, my house is on the ninth floor and I'm worried about them. So my mother and I put some clothes in the yard for them. So my mother and I put some clothes in the yard for them. The eggs will hatch a few days later. The eggs will hatch a few days later. I'm looking forward to their first flight. I'm looking forward to their first flight. 그래서 거의 한 달 뒤에 쓴 제목이 Ready for the first flight죠. 오케이, 첫 비행을 준비합니다. 해치는 아직 안 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정보를 들었으니까 지금쯤 거의 한 달쯤 지났으니까 이제 깨어날 때가 됐는데 깨어나면 얘들이 막 뛰내린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럼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I'm waiting for the baby to hatch. 그래서 hatch, 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내가 그 웹사이트에서 그 웹사이트가 뭐 새에 대한 웹사이트였겠죠? 새 뭐 DC 인사이드에 새 갤러리 뭐 이런 데가 올렸겠죠. 새에 관심 있는 거기 모이니까. 거기서 이제 또 이상한 놈 모여서 일베도 만들고 막 그런 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새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뭐 윤무우 박사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새만 나오면 윤무우 박사님 맨날 TV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안 나오네. 그래서 그 사람 야 이거 둥지에서 막 뛰어내리는데 jump from the nest for their first flight. 첫 비행하려고 뛰어내리는데 들었어. 근데 얘네 집이 몇 층에 있어? 9층. On the ninth floor is I'm worried about them.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지고 있죠. 걱정이 되는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엄마와 나는 옷을 yard에다가 막 해놨더니 경비 아저씨가 와서 쓰레기를 왜 여기다 버리십니까?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싹 치워버렸죠. 그러니까 the eggs will hatch a few days later. 자, 며칠 뒤라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부화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months를 이상하게 썼네. 머더를 쓰는 거야. 오케이. 며칠 뒤에 깨어날 것이다. I'm looking for them for 그들의 첫 비행을 엄청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쯤 지나서 쓴 일기인데, 한 달쯤 지나서 쓴 일기인데, 네, 원앙새들은 태어나서 뭐 한다? 둥지에서 뛰어내린다. 왜? 알기 위해. 첫 비행을 하기 위해서 얘네 집은 고층에 있어서 걱정돼갖고 먼지챘다 엄마랑 같이 마당에 마당에다가 옷을 쓰레기를 막 버렸다 했습니까?
걔는 한 달 좀 되면 깨어날 것이고. 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Ready for the first flight. Ready for 뒤에 무슨 시? 명사. 명사 오겠죠. Ready to 뒤에는 동사 뭐냐? Are you ready to go? Are you ready for going? 갈 준비됐니? 날짜 쓰는 거 마찬가지. 이거 날짜 가지고 선생님 문제 내기도 해. 엉뚱하게 이상하게 써놓고 순서를. I'm waiting for. 일단 시제부터 쭉 보겠습니다. 일단 I'm waiting for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heard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My house is on the ninth floor. I am worried about them 보이고요. 그 다음에 My mother and I put some clothes in the yard for them. The eggs will hatch a few days later. I am looking forward to가 보이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들었었죠.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렇죠. 우리 집이 9층에 있는 건 팩트죠. 맞습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내가 some clothes를 마당에 가져놓은 건 언제일? 과거. 그래서 두 번째 푸시죠, 이건. 그 다음에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will hatch, 깨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학수고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봐야 될 건 wait for a to do가 보입니다. wait for a to do. 그러니까 wait for a to do는 어떨 때 쓰는 거냐. 그리고 자동으로 to hatch가 to 부정사에 무슨 목적이냐. 플라이트의 동사형이 무엇인지. My house is 전치사. Mother ninth floor. On the ninth floor. 그 다음에 ninth를 이렇게 말고 알파벳으로 쓸 수 있죠. 조심해야 될 게 있죠. Then I'm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이라는 수고. 그 다음에 them에 대한 얘기. So, 이 자리에 왜 so가 있어야 되는지. My mother and I put some clothes. 그 다음, I put some clothes in the yard for them 에서는 전치사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게 좀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I put some clothes in the yard for them. 마찬가지 them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a few 또 보입니다. A few days. Few days도 아니고 a few day도 아니고 a few days later. 며칠 뒤에 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 A few days later. A few days later. 뭐 after를 써도 됩니다. After. 근데 위치는 다릅니다. After a few days. A few days later. After a few days.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나는 그들의 첫 비행 보는 것을 학수고대한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첫 비행을 학수고대한다죠. 그쵸? 근데 나는 그들의 첫 비행을 보기를 학수고대한다. 이렇게 어떤 단어를 좀 넣어서 맞습니까? 자, 그래서 wait for A to do는 뭐겠어요? wait for A to do? A가 뭐 하는 것을 기다린다. 그렇죠. Wait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 그렇죠. 자동사니까 for가 필요하죠. 목적어로 가지기 위해서. Wait는 그냥 기다리답니다.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는 뭐다? Wait 그렇죠. for. 거기다 to도를 붙이면 A가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to hatch는 명형부. 명. 그렇죠. 부하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는 것 만드는데 그렇죠. 것 만드는 that이죠. 그 말은 생략할 수 있다.
있다. 있다. I heard Mandarin dogs jump from the 명 이걸 보고 학교에서는 뭐라 그러던가요? 이 뜻을 보고 접속사라 그러죠. 뭐를 끌고 다니는 접속사? 문장. 그렇죠. 문장인데 그 문장이 어떤 아, Ten Mandarin dogs jump from the nest for their first flight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you hear? What did you hear? 어, 무슨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명사절 그러니까 명사절이야 명사라는 얘기 들으면 어, what이나 what에 대한 what이나 who나 whom에 대한 대답이고 is로 is이나 he, she, is로 바꿀 수 있네 이 뜻이고 절이란 얘기는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데 명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Mandarin Dogs Jump라는 주어 동사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that 있습니까? 누가 뭐뭐 한다 라는 것 있습니까? 그 마찬가지 뭐 전치사 몇 개 보입니다. From the nest겠죠. 둥지로부터 뛰어내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첫 비행을 위해서니까 for their first flight겠죠. from과 for 같은 전치사. 그 다음에 9층에 있다죠. 무엇 우리 집은 9층이다야 9층에 있다야 9층에 그렇죠. 우리말로는 한국말로는 우리 집 9층이다 이렇게 하죠. 하지만 영어로는 무엇이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그래서 what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는 전치사가 이 경우에는 뭐다? on 그렇습니까? 9층에 on the ninth floor 그렇습니까? my house is 그러니까 is의 뜻은 있답니다. 나의 집이 있습니다. where 어디 있는데? on the ninth floor 전치사 on 쓴다는 거. 그 다음에 ninth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n-i-n-t-h죠 그렇습니까? e가 없어진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 외에도 기수서수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아, 기수서수에서 조심해야 될건 99th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에서 조심해야 될게 4는 FOUR인데 뭐 40은 FORTY다. 숫자에서 조심해야 될 거. 14는 물론 그대로 씁니다. FORTEEN 14.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템은 뭐 대신 왔다? Mandarin Ducks. 그쵸. Babies. Baby Mandarin Ducks가 정확하겠죠. Baby Mandarin Ducks. 가, 갓 태어난 새끼 새들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so는 뭐와 뭐를 연결할 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빈칸을 넣고 뭐 들어가는 게 좋겠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원이라서 그래서 갖다 놓죠. 옷가지들을. 그 다음 put은 몇 번째, 아, 일단 my mother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근데 put은 몇 번째 녀석이다? 두 번째. 두 번째. 과거 시제죠, 이건. We put some clothes in the yard for them. 계속해서 여기서는 in the yard for them. 전치사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for the에 있는 them은 누구도 힘이 왔다? Baby Mandarin Ducks. The eggs will hatch a few days later. 며칠 뒤에 있을 일이니까 미래 시제인 will hatch 썼고요. 여기에 the eggs are going to hatch. 됩니까? 안 됩니다. 계획된 겁니까? 예상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will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may라 그러니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be going to는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a few days는 위에 a few x하고 같이 알아둬야 될 것들. 그다음에 아까 약속대로 I'm looking for to에서 그거를 내가 요구한 대로 바꾸면 I'm looking for to I'm looking forward to see their first flight 하면 큰일 나죠. 예, 이거 이제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까? look forward to 할 때 to는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보는 것이 되어서 와야 됩니다. 보는 것, 그러니까 look forward to를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누구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뒤에는 where가 오는 거야. where 어디로 보고 있니? 그러면 where를 만들고 싶으면 학교로 to school 하듯이 to doing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I'm looking for seeing their first flight. 그들의 첫 비에 보는 것을 학습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이 부분에서 학교에서는 뭐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업 카메라 뭐 수거 문제 됐네요. 셋업 and name를 안심 pulled out 수거 문제 또 냈네요. 수거 가지고 문제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feathers to cover 그거 같이 주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단어를 대충대충 외우는 애들을 위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sit, set, set 할 때는 A죠. 그 다음에 설치하다 set, set, set은 E죠. 단어 대충 외우는 애들은 이거 이런 거 가지고 뭐 A나 E나 뭐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멋이 없지 뭐 다 말았어. Good job. On her ass. For almost 거의 20시간 뭐 정도라고 돼 있는데 동안이라고 우리 약속했습니다. 하루에 every day, per day. I'm waiting for 추워 가지고 계속 내고 있어. 그러니까 baby is to hatch. Wait for A to do. 깨어나 는 것을. 겉 맞는 듯, 는 것, 뛰어내리는 길지 단단한 것을 들었다. 우리가 뭐, 수고 가지고 주네. 수고, 기본적인 걸 냈네요, 이거. 예, X will hatch your flag later. I'm looking forward to it. 자, 이건 뭐, 안 할 수가 없어. Look forward to 뒤에는 거, 이게 전사기 때문에 to school 하듯이 것이 오든 아니면 to sing 하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name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ame은 명사로서 이름이지만 name AB의 구조로 they named it or Jenny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구문 노트 보면 I found a bird of few eggs in a small room outside a living room. I have never seen have plus pp 경험 look forward to 전, to는 전치사로서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되어서 와야 된다. 그래서 to가 오고 싶은 doing. 자, first, the first flight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얘도 수업 좀 할까? 잠깐만 한번 썼어요. 와우. 수업 한 20분만 할까? 싫어? 아 수업은 너무 어려워. 한 20분만 할까? 싫어? 고마워. 토요일날은 시간 내줘 아빠 벌써 따라 이번주는 안되고 좀 일요일 벌써 안 되는데 시험 범위 나오면 바로 알려줘야 돼. 우리 국가는 누가 다 맞았어? 갖고 와. 인다운 됐어? 됐네요. 너무 많이 먹었네. 아, 나 있잖아. 나만 그 정경이가 지금 슬라임이거든? 그게 나한테 계속 붙어. 얼마나 내 팔 붙었거든? 아니 뭔가 교복에 붙어있는 거 안 떼져. 꼬맣게 됐어. 꼬맣게 열심히 뗐는데 또 금방 했는데 무엇도 안 돼. 세탁해서 그리고 딱 보니까 바지에도 이렇게 무슨